현역 불패, 조용한 공천으로 불리던 국민의힘 공천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친박 유영하 예비후보에 밀려 공천에서 배제된 홍석진 의원은 시스템 공천 원칙이 깨졌다고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한 선거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공천 신청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후보자로 친박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하면서 공천 탈락한 홍석준 의원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의 대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후보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제22대 총선의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당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더더욱 공천관리위원회에 어제 3월 5일 달서구갑 지역선거구에 있어서 공천 결정 방식에 유영하 변호사 단수 추천 의결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 추천제 방식으로 후보자를 정하기로 한 동구 군위군 갑과 북구 갑 선거구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동구 군위군 갑 임재화 예비 후보는 몇 달 동안 지역 민심을 들으며 노력했는데 공정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용 예비 후보는 열심히 뛰던 사람을 두고 외부 후보를 낙점한다면 납득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은 공천 탈락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민 추천제 접수를 앞두고 있어 강한 반발을 드러내기보다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국민 추천제 도입으로 사실상 공천 배제된 것으로 비치는 북구갑 양금희 의원도 국민 추천제를 도입한 의도가 의문스럽다며 의도를 파악한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쇄신보다 현역 불패를 이어가며 조용한 공천이란 평을 받던 국민의힘에서 공천 막바지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